종아리는 마디풀과의 덩굴성 일년초이다. 고만이라고도 하며 들이나 물가에서 자란다. 높이가 1m에 달하고 줄기는 능선을 따라 가시가 있으며 털이 없다.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있으나 윗부분의 것은 잎자루가 없다. 잎 모양이 서양 방패처럼 생겼으며 길이 4에서 7cm, 나비 3에서 7cm이다. 중앙잎갈래 조각은 난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곁잎갈래 조각은 서로 비슷하게 옆으로 퍼진다. 잎자루는 흔히 날개가 있고 뒷면 매기에 잔 가시가 있다. 잎집은 길이 5에서 8mm로서 가장자리에 짧은 털과 더불어 흔히 작은 잎 같은 것이 달려있기도 한다. 꽃은 8에서 9월에 피는데 가지 끝에 연분홍색 또는 백색 꽃이 뭉쳐서 달리며 꽃자루에 짧은 털과 대가 있는 선모가 있다. 수술은 8개이고 암술대는 3개이다. 수관은 10에서 11월에 익는데 세모진 난형이고 황갈색이며 길이 3mm 정도이다. 고마리 전초를 수마료화하며 견비통, 경혈, 류마티즘, 명목, 오십견, 요통, 음종, 이뇨, 이질, 지혈, 체액, 타박상, 통리수도, 해독, 활혈 등에 사용한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우수리강 연안, 인도 아삼주 등지에 분포한다. 무학의 약용 식물 이야기.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